주세요. 안녕하세요. 한 명이 아니라 유진이 와야 돼요. 안녕하세요. 아, 재환이네, 유재환 씨.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유지하고 있네. 아, 이 자리에 앉았던 분들이 지금 다 총출동 하신 거예요? 네. 이 자리 특집이에요. 이 자리 특집이에요, 지금? 선생님께서 김치 좀 받아가라 하셔가지고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 김치 받아가고 또 오셨구나. 저 판 깐고 뭐 나갔어요, 이제.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가워. 그래. 계실 줄 몰랐는데. 김치 얻어 가려고 통만 가져왔나 보다. 김치 맞으러 왔죠. 예, 예. 아, 통을 가져왔네. 한 개도 아니고 몇 개씩이나 가져왔어. 다 가져가라. 여기 좀 놔두고. 예, 예. 오자마자. 깨끗이 씻고. 네. 딱 뜨기 좀. 오자마자. 바로 왔어. 재환 씨. 네. 바지. 네? 있어? 어딨어요? 김치는? 예. 있어요? 그냥 만들어야지만 갖고 갈 수 있어요. 김치 네가 만들어야죠. 아, 진짜로? 이대로 나가는 게 나을 텐데. 아니, 잔소리 하지 말고 가서 갈아입어. 아, 저 김치만 보면. 그럼 왜다 입어도 되잖아. 아니, 아직 왜다가 그거. 아니, 약속이 제가. 약속이 어디서 약속을 해서 말하는 건. 빨리 가서 입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용건 쌤도 왠지 이런 김치 다단계의 역인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불안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우리가. 아니. 잘 어울리네. 아니 근데 오늘요 심 선생님 김치 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심 선생님 레시피로 만든 김치. 어 그래요? 재환 씨가 저거 갈아야 되는데 이거 갈 사람이 없었는데 양파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재환 씨도 이제 입으로만 하는 스타일이라. 저 그 나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진짜? 아니 어둡기 전에 보내줄게요. 아 그래요? 네. 말만 많잖아. 맞아 웃음만 많고 저 일을 네, 할지 모르겠네. 이렇게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이거 왜 믹서기 안 써요? 하나도 안 하고 말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믹서기 안 쓰냐고. 아 김치는 손으로 이렇게 채썰어서 해야지 믹서기를 쓰면은 좀 제일 잘못하는데 이거 똑바로 이렇게 세워놓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항상. 제가 또 신 선생님이랑 글쎄, 예, 그래. 요리 프로그램도 전혀, 오래 같이 하고 그래, 그래. 예. 뭐 너무 예뻐해 주시고 진짜. 두 분이 진짜 안 맞을 거예요. 예. 캐릭터가 안 맞아요.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제가 좀 잘라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더 힘든 거 알아요. 더 힘든 거 알아요.